붕붕붕붕붕. 아우, 코가 나오려고 하네. 아, 안 되겠다. 아, 호떡아, 코를 그렇게 세게 풀면 어떡해? 아, 코가 나오면 코를 풀어야지. 답답하잖아. 그렇게 세게 풀면 귀에 병 날 수 있어. 차, 코를 풀었는데 귀에 병이 난다고? 말도 안 돼. 아이 참, 너처럼 코 세게 풀다가 귀에 중이염 걸려서 엄청 아프고 고생했던 코봉 이야기 기억 안 나? 아, 그 코봉 얘기? 어. 기억 안 나. 아이고, 우리 호떡이는 언제쯤 기억이 날까?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 줄게. 우와, 신난다. 조심해! 고봉이를 폭력 대장으로 명하노라! 폭력 대장이 되어 콧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어두운 밤을 밝혔던 고봉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 너 늠름해졌다. 아, 근데 코봉아. 네? 그럼 마스크를 왜 쓴겨? 아, 코 감기 걸려서요. 감기 걸렸으면 마스크를 써야죠. 아, 역시 군거에 물을 먹어서 그런가 감기에 대한 자세도 다르네. 아유, 감기를 걸렸을 때는 마스크를 꼭 해야 되는겨. 네, 네. 얼른 집에 가. 아유, 우리 코봉이 얼른 집에 가. 아, 네, 네. 코봉이가 최고야. 걸렸던 코봉이는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콧물 때문에 고생했지. 코 답답해. 시원하다. 풀어도 풀어도 자꾸 콧물이 나오네. 안 되겠다. 귀가 왜 이러지? 이상하네. 코를 세게 푼 그날부터 코봉이는 귀가 아프기 시작했어. 코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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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간 게 왜 대답이 없어? 아, 그동안 그 전기 만드느라 힘들어서 작었지. 아이, 근가? 아이, 그럼. 이 코 감기도 걸렸다는데. 우리 다음에 오자고.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아프면 아플수록 많이 먹어야 빨리 낫지. 그렇지. 그치. 먹고 쉬어야지 또 빨리 낫겠지. 그치. 맞아. 코봉아! 어디 간겨? 아니었어? 그러니까 왜 귀가 아프디야? 아이고, 지금 귀던 코던 열이 펄펄 나잖아요. 병원부터 데리고 가야죠. 그러니까 병원 가자. 아이고, 빨리 아프다. 아이고. 결국 코봉이는 병원에 갔고 급성 중이염 진단을 받았대. 코를 세게 풀어서 중이염에 걸린 거야? 그래. 근데 누나, 중이염은 귀가 아픈 거 맞지? 응, 맞아. 근데 왜 코를 세게 풀었는데 중이염에 걸린 거야? 왜? 그게 그러니까 코랑 귀랑 친구야. 아주 친해서 코가 아프면 귀도 아프고 귀가 아프면 코도 아프고. 아, 뭐해 누나, 빨리 불러. 아, 맞다.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중이염 딱지야.
주니언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오, 백혈구다. 기억하는구나. 그래, 나 백혈구야. 안녕. 오, 왜 다쳤어요? 코에 들어온 감기 바이러스와 열심히 싸우느라 다쳤지. 아, 근데요, 코를 세게 풀면 왜 귀가 아파요? 그건 코에 있던 바이러스가 귀를 아프게 했기 때문이야. 네?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와서 코감기에 걸리면 코 안 깊은 곳에서도 감기 바이러스와 우리 백혈구들이 전투를 하지. 여기서 물러서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 더 이상 감기 바이러스들이 몸속으로 못 들어가게 해라! 바이러스들이 몸의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게 우린 열심히 싸웠어. 그러나 바이러스들은 생각보다 강했지. 쓰러진 백혈구들이 너무 많잖아. 바이러스를 무찌르기 위해선 백혈구가 더 필요하겠어. 지원전 사업! 지원전 사업! 바이러스들과 싸우기 백혈구들이 더 필요하다! 지원받아! 지원받아! 백혈구 지원병들이 더 도착했고 우린 다시 열심히 바이러스들과 싸웠어. 너희들은 아무데도 갈 수 없다. 싫은데 우리 막 지나갈 건데. 지나갈 건데. 우리는 막을 건데. 먹어봐라. 우와. 안 되겠다. 가자. 야.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귀로 가는 비밀 통로가 열려버리고 말았어요. 비밀 통로가 열렸다고? 네. 아니 그게 왜 열렸지? 아니, 콧구이가 콧물이 많이 나온다고 코를 세게 풀어버리는 바람에 비밀 통로가 그만 열려버렸습니다. 어떡해요. 큰일 났구만. 네. 그랬어. 답답해. 코에서 귀로 연결돼 있던 이 비밀 통로는 평소에는 닫혀 있어서 콧물이나 바이러스들이 지나갈 수 없어. 그런데 코를 세게 푸는 순간 비밀 통로가 열렸고 비밀 통로가 열리는 바람에 바이러스들이 귀로도 가게 된다. 길이 열렸어. 다른 코까지 넘어가게 생겼잖아. 아유, 귀까지 넘어가겠네. 큰일이다. 코 속에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귀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게 됐지. 아니, 바이러스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지? 어? 아, 비밀 통로가 열려있던데? 우와, 이렇게 좁고 아늑한 데가 있었네. 얘들아, 마구 찌르자. 갑자기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귀 속 백혈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어. 물러서지 마라! 고막과 달팽이관을 부어! 정신을 차린 백혈구들은 고막과 달팽이관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지. 우리 백혈구들이 온 힘을 다해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열이 펄펄 나게 된 거야. 펄펄 그냥 펄펄 끓어. 고모가 너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 찔러 찔러 바이러스 찔러 고막을 마구 찌르기 시작한 거야. 안 돼! 이건 또 뭐야? 안 돼! 거긴 고막이야. 어? 고막? 중요한 건가 봐. 어, 얘들아 찔러! 안 돼! 거긴 고막이야. 찔러 고막이 안 돼. 우린 바이러스들의 공격을 다 막아내지 못했고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고막이 다치는 바람에 귀가 아프게 된 거지. 귀가 아파요. 아, 코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비밀 통로를 타고 귀로 가서 귀를 아프게 한 거구나. 맞아. 코를 세게 풀면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비밀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럼 코를 풀지 마요? 바이러스를 내보내려면 삼키는 것보다는 코를 푸는 것이 좋은데 세게 풀지 말고 한쪽씩 한쪽씩 살살 풀어줘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지? 네! 두다, 나 이제부터는 코 세게 안 풀 거야. 그래, 코 풀 때 조심하고 손도 깨끗하게 씻어서 감기 안 걸리게 노력하자.
맞다, 감기에 안 걸리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누나, 코봉이는 어떻게 돼 있어? 어? 코봉이가 어떻게 됐냐면 코감기에 걸렸을 때는 콧물이 나네. 자, 비밀 통로가 열리지 않게 한쪽씩 코를 살살 한쪽씩 한쪽씩 풀었네. 그리고 아이고 우리 구봉이 중이염도 다 낫고 코감기도 다 나았으니까 떡 먹고 힘내자. 아 네네네. 코봉이는 중이염도 치료하고 코감기도 다 나았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 그 콧바람 퐁퐁 내지. 우와 잘됐다. 누나 나도 코감기 걸리면 코를 살살 잘 풀어야지. 우와 우리 오딱이 최고. 누나 그럼 나 이 중이염 딱지 주는 거지? 노래 잘하면 그건 자신있지!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오, 예! 코와 귀에는 비밀 통로 있지! 코감기에 걸려 코를 세 개 풀면 비밀 통로 열려 중이염 걸리지! 우와, 우리 어떻게 잘하는데? 또!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나오면 비밀 통로가 열리지 않게 살살 풀어서 조심하자. 우와 저 여기 중이염 딱지 받았다. 만세. 여기는 호빵병원. 오늘은 감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궁금한 친구들 모두 모두 호빵병원으로 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아유, 우리 이쁜 호빵이 왔구나. 할아버지. 아유, 호빵이 너 그 재채기 할 때는 그 입을 가리고 해야지. 아유, 진짜. 아니 근데 호빵이 혹시 그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응? 어디 한번 보자. 응? 아니에요, 감기 안 걸렸어요. 그래? 아니 딱 봐도 감기인데. 응? 호빵이 너 그 잘 먹고 잘 씻고 잘 잤어? 네, 물론이죠. 그래? 여보세요? 아, 예, 그 자매 요정님. 야, 우리 호빵이가. 네? 아, 예. 자매 요정님이세요? 그래, 자매 요정님이 그러는데 호빵이 너 맨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늦게 자고 손도 잘 안 씻었다며? 아니에요! 손은 잘 씻어... 씻어야겠네요. 아유, 이걸 넣었잖아. 세 가지를 다 안 지켰으니 호빵이 너 그러다 골라처럼 되는 거 아니야? 네? 골라요? 그게 누군데요? 어떻게 됐는데요? 궁금해? 네! 좋아, 그럼 오늘은 골라 얘기를 들려주지. 자, 그럼 이야기를 같이 불러볼까? 옛날 아주 먼 옛날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는 골라라는 아이가 살았지. 이건 먹기 싫어. 이것만 먹을 거야. 맛있겠다. 골라야 너 손 씻었어? 아니. 아 이때 좀 봐 이거 얼른 씻자. 아이 싫어. 내일 씻을 거거든. 그럼 얼른 자자. 어, 싫어. 짠! 게임할 거야. 너 자매 요정님 안 만날 거야? 자매 요정님? 내일 만나면 되지 뭐. 골라는 손 씻는 날도 골라. 잠자는 시간도 골라서 잤지. 누구처럼? 호빵이. 너처럼. 응, 할아버지. 그런데 말이야, 응? 골라 먹고 골라 자고 골라 씻는 골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녀석들이 있었지. 네? 그게 누군데요? 바로 감기 바이러스. 뿅뿅 뿅뿅 뿅. 아,
아싸. 오. 깜짝이야. 어? 넌 코감기 바이러스? 어? 기침 감기 바이러스? 너 여기 웬일이야? 난 소문 듣고 왔지. 이 집에 안 자고 안 먹고 안 씻는 애가 있대. 어? 혹시 얘? 어, 맞아. 얘는 안 돼. 내가 먼저 찜했단 말이야. 나의 지독한 기침 바이러스를 옮길 거거든. 그런 게 어딨어? 내 독한 코감기를 옮길 거란 말이야. 안 돼. 내가 먼저 옮길 거야. 아니, 내가 먼저. 안 돼. 내가 먼저. 아니,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잠들었다. 그럼 우리 둘이 같이 갈까? 간지러, 간지러. 자, 가자. 으차! 오, 올라간다. 콧구멍을 향하여 간다. 골라 콧속으로 들어왔다. 하하, 자 어디 한번 괴롭혀 볼까. 감기 바이러스들은 골라의 더러운 손을 통해 골라의 콧속으로 들어왔지. 그러자 에체. 어, 너 왜 이러지? 골라야, 어? 너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에체. 야, 감기 맞는 것 같은데. 아이, 아니라니까. 어? 나처럼 재채기를 하네. 재채기가 바로 감기에 걸렸다는 신호야. 오, 정말요? 근데 할아버지, 감기에 걸리면 왜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다. 자, 김 간호사. 네, 선생님. 어? 자, 여기 코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의 코 속은 이렇게 끈끈하고 매끄러운 점막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아, 이 코 속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자, 이렇게 점막이 부풀어 올라. 점막이 부풀어 오르면 코가 간질간질간질. 어? 이럴 때 우리의 뇌는 바람으로 쫓아내 하고 신호를 보내. 이렇게 에치! 하고 코 속에서 거센 바람을 일으키면서 재채기가 나오는 거란다. 이렇게 에치! 에치! 우와, 어떡해요? 에치! 아, 그렇구나. 그럼 재채기를 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다 날아가나요? 날아가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지독한 녀석들은 코 속에 남아있기도 하지. 아, 그러면 어떡해요? 걱정 마. 우리 몸에는 백혈구가 있으니까. 도와줘요, 백혈구! 나 이번엔 엄청 세졌잖아. 골라 몸 구석구석을 아프게 할 거야. 나도 엄청 독해졌거든. 엄청 아파서 못 일어날 거다.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너희들! 꼼짝마! 겁도 없이 감히 어딜 들어와? 아니, 너는? 세균 잡아먹는 백혈구? 아우, 무서워. 괜찮아. 어? 쟤는 혼자고 우린 둘이잖아. 아, 맞네. 그렇지. 야, 하도 안 무섭거든. 그럼 백혈구의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군. 너희 둘, 이리 와. 백혈구는 감기 바이러스를 내쫓기 위해 열심히 싸웠어. 하지만 감기 바이러스들도 만만치 않았어. 백혈구도 별거 아니구만. 그렇지. 자, 이제 감기를 마음껏 퍼뜨려 볼까. 그래.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던 백혈구는 점점 지쳐갔어. 골라야, 어서 골고루 먹자.
콜라야, 제발 먹어. 감기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영양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제발! 제발! 맛있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콜라가 골고루 밥을 먹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콜라야, 고마워! 감기 바이러스, 너희 뜻대로 되게 놔둘 순 없다! 백혈구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났어. 백혈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백혈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지? 백혈구들아! 공기야, 공기야! 나 무서워! 이야! 아야! 아야야! 백혈구가 너무 강해!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야, 먼저 가면 어떡해? 이리 와. 이번에는 네 차례구나. 백혈구가 감기 바이러스와 열심히 싸우고 있던 바로 그때. 아유, 뜨거 뜨거. 온몸이 불덩이 같잖아. 골라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어. 어떡해요? 골라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대요. 몸에서 열이 난다는 건 백혈구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증거야. 백혈구가 생길 때마다 우리 몸에선 열이 나거든. 강력한 감기 바이러스를 만나면 백혈구가 아주 많이 필요해. 그래서 백혈구가 생기고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럼 우리 몸은 열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결국 뜨거워지게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콜라도 열이 난 거구나.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콜라가 열이 나서 어떡해요? 아, 걱정 마. 백혈구가 열을 내리고 있으니까. 더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네. 몸이 너무 뜨거워졌잖아. 열을 내려야겠다. 콧물아, 끓어! 백혈구는 골라의 몸을 식히기 위해 콧물을 뿌렸지. 더워. 그래, 그럼 너도 식혀주지. 이야, 쏘아! 차가워! 어? 콧물 난다. 그러자 골라는 콧물을 흘렸고, 어? 열도 좀 내린 것 같다. 열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어. 여기가 안전하겠구만. 난 절대 나가지 않을 거야. 더 괴롭힐 거라고. 감기 바이러스는 골라의 몸속 깊은 곳까지 도망쳤지. 하지만 놀랍게도 골라가 기침을 하자 감기 바이러스는 골라 몸 밖으로 튕겨나갔지. 내가 거기 어떻게 들어갔는데 나 다시 돌아갈래. 다 났다. 형아, 이제부터 밥도 골고루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손도 깨끗이 씻을 거야. 그럼 그래야지. 그 이후로 골라는 감기에도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우와, 정말 다행이다. 할아버지, 호빵이도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잘 씻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감기 안녕. 안녕. 자, 그럼 오늘도 우리 호빵이가 얘기를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볼까? 마치면 호기심 딱지 예! 감기 싫어. 골고루 먹어. 감기 싫어. 잘 자요. 감기 싫어. 손 씻어.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 차례. 감기 싫어.
걸 걸어와서 감기 싫어 싫어 잘 자요 자요 감기 싫어 싫어 감기가 싫어 자자 감기 호기심 딱지가 아하 여기 있네 우와 호기심 딱지다 어? 감기가 싹 다 나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치 아니 이건 감기? 여기는 호빵병원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아이 호빵이 너 그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어? 아이 세상에 이 뜨거운 것 좀 봐 어? 감기 맞네 감기 맞아 원간호사 네네네 선생님 왜요? 우리 호빵이 열 좀 재봐 어? 아 알겠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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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도씨예요 어? 호빵아 얼른 해열제 먹자 어? 약 먹기 싫어요 안 돼 이렇게 열이 높은데 그냥 놔뒀다가는 아주 큰일 나요 그래도 약 먹기 싫어요 호빵아 나도 먹을 거라면 다 먹고 싶은데 약은 먹기 싫거든 근데 나도 열이 날 땐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얼른 먹어 이렇게 열이 나는데 약을 안 먹으면 지치고 힘들어 그러다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궁금해? 좋아 그럼 오늘은 왜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열이 높으면 왜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자 그럼 다 같이 이야기를 불러볼까? 네! 걸리면 왜 열이 날까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잘 안 씻고 잘 안 먹고 잘 안 자는 꼬질이가 살았어 아, 이 감기를 누구한테 옮긴다 가만 있어봐 잘 안 씻어서 꼬질꼬질하고 안 먹어서 약하고 앉아서 비실비실한 아이라면 딱 좋을 텐데 어? 저기 있네 끝 감기 바이러스는 꼬질이 몸속으로 들어갔지 좋아 이제 어디 감기를 한번 옮겨볼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자 제일 먼저 백혈구 출동 감기 바이러스 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나가기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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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러자 열 좀 봐 어머 어떡해 꼬질이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어 할아버지 백혈구들이 감기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어서 열이 나는 거죠? 에이 그렇지 우리 호빵이가 아주 잘 알고 있구나 근데 감기 바이러스랑 백혈구가 싸우는데 왜 열이 나는 거예요? 그건 싸움은 덥잖아.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지. 에이 진짜 원간호사. 호빵아, 에이, 그건 말이다. 이 백혈구가 감기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물질을 불러내기 때문이야. 그 이름은 바로 열내라. 백혈구 벌써 지치셨나? 생각보다 센 녀석인데 안 되겠어 열내라! 열내라! 아! 백혈구님! 왜요? 열 내야 하나요? 그래 열내라! 보일러 할아버지께 가서 센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우리 몸에 온도 좀 높여달라고 전해줘! 어서! 아, 네! 알겠어요 백혈구님! 여기는 바로 간내라는 곳이야. 이곳에서 보일러 할아버지는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해 줘. 할아버지! 보일러 할아버지! 아, 열내라! 아, 무슨 일이냐? 백혈구님이
감기 바이러스랑 싸우는데요. 몸의 온도를 높여달래요. 아 그래? 아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아 그런데 그 얼마나 올려야 되지? 아, 평소 우리 몸이 36.5도시니까 아 그래 38도씨로 높여야겠구만. 에이. 보일러 할아버지가 몸의 온도를 높이자. 어휴, 어머나 세상에 꼬질이 열이 계속 오르잖아. 이거 어떡해. 백혈구는 이때를 기다렸지. 드디어 뜨거워지는구만. 백혈구 전투력이 상승했습니다. 백혈구 전투력이 상승했습니다. 난 뜨거워지면 더 힘이 나지. 백혈구 파워! 몸이 뜨거워지자 백혈구는 엄청난 힘이 솟았고. 아 뜨거워. 아 더워. 아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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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할아버지 몸이 뜨거워지니까 백혈구의 힘이 더 세졌어요. 그렇지. 그건 말이다. 이 백혈구는 뜨거워지면 힘이 아주 세지기 때문이야. 자, 원간호사. 네, 선생님. 자, 백혈구가 감기 바이러스와 싸울 때 보일러 할아버지에게 몸의 온도를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도 다 힘을 얻기 위해서지. 자, 그런데 백혈구는 뜨거운 걸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감기 바이러스는 뜨거운 걸 너무너무 싫어해. 차가운 걸 좋아하거든. 보일러 할아버지가 몸의 온도를 38도씨로 올리자 꼬질이의 몸은 순식간에 뜨거워졌고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는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뜨거워서 도저히 싸울 수가 없었어.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백혈구가 감기 바이러스를 이겼겠네요? 이제 그만 항복하라니까! 싫어! 안 돼! 절대 그렇게 못해!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아이 그게 어디 있지? 감기 바이러스는 갑자기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 드디어 찾았다! 이 영양분만 먹으면 백혈구를 이길 수 있다 이거야! 갑자기 뭐야? 백혈구 아니네. 안 되겠어. 마지막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열려라 열려라. 네 백혈구님. 우와 세상에 괜찮으세요? 아, 열려라. 보일러 할아버지한테 가서 몸을 더 뜨겁게 해달라고 전해줘. 더 뜨겁게요? 할아버지 보일러 할아버지 백혈구님이 우리 몸을 더 뜨겁게 해달래요. 아! 더 뜨겁게? 네. 야 지금도 뜨거운데? 네. 아우 진짜. 아 그래 그 감기 바이러스를 내쫓으려면 어쩔 수 없지. 39도시면 이길 수 있을까? 자 우리 몸에 열 올라갑니다. 백혈구 전투력이 더 상승했습니다. 그래 더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도 괜찮아. 왜냐면 나에겐 힘이 불끈 솟는 영양분이 있으니까. 아, 뭐 이게 어디 갔지? 내 영양분이 어디로 가버린 거야? 내가 그 영양분을 먹게 놔둘 줄 알았냐? 뭐야? 영양분이 너무 뜨거워서 다 녹아버린 거야? 아 더워! 아우 더워! 자, 이제 이 싸움을 끝내자! 백혈구! 파! 바로 그때! 통증 괴물이다. 장작을 다 넘어뜨리면 어떡해.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진짜. 통증 괴물이 나타나 온몸을 아프게 했지. 그러자 엄마 너무 아파요.
통증 괴물이 움직일 때마다 오지리 몸은 콕콕 쑤셨지. 통증 괴물이야! 안 되겠다! 통증 괴물부터 사라지게 우선 열부터 내리자! 보일러실 고장났어요! 보일러 할아버지도 다치셨다고요! 아 뭐야? 아 그럼 어떡해? 아 오빠가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딱지를 찾아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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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가 시간이 별로 없어! 열을 떨어뜨리는 해열제 딱지를 찾아다오! 해열제 딱지요? 친구들도 함께 찾아줘! 오빠가 어딨지? 아까 네가 먹기 싫어했던 그 물약! 그 물약을 찾으면 돼! 어딨지? 어딨지? 와 찾았다! 찾았다! 해열제 딱지 받아라! 고질라야! 어서 이 해열제 먹자! 오. 자! 열아 떨어져라! 몸에 열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 백혈구님, 열이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감기 바이러스를 무찔러 주세요! 통증 괴물 때문에 안 되겠어! 통증 괴물은 제가 달래볼게요. 통증 괴물! 자, 쿵쾅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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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어. 누가 우리 통증 괴물을 화나게 했을까? 그래 다 이해해. 우리 잠깐 저기 가서 얘기 좀 할까? 해열제가 통증 괴물을 달래자 통증 괴물은 좀 잠잠해졌어. 그리고 알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통증 괴물이 잠든 사이 백혈구 지금이에요. 감기 바이러스 너 당장 이리 와. 백혈구 파워. 백혈구는 마침내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었지. 나도 이제 지쳤어. 그리고는 백혈구도 결국 가래가 되어 몸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어머, 우리 꼬질이 열도 다 떨어졌네. 꼬질이의 감기도 끝이 났단다.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난다는 건 백혈구가 아주 잘 싸우고 있다는 증거지만 열이 너무 오르면 우리 몸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열제를 먹어서 열을 낮춰야 한다 이거야. 해열제가 통증 괴물을 진정시키고 있는 동안 백혈구가 감기 바이러스와 싸워서 감기 바이러스를 이기면 감기 끝! 자, 그럼 우리 호빵이도 이 해열제 먹을까? 요 한 칸만! 그래. 아이, 그렇지. 아주 잘 먹는구나. 자, 그럼 오늘도 우리 호빵이가 얘기를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볼까? 네! 백혈구 싸우면 몸에 열이 나지. 몸에 열이 나면 백혈구 잘 싸워. 너무 열이 나면 해열제 꼭 먹자.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백혈구 싸우면 몸에 열이 나지. 몸에 열이 나면 백혈구 잘 싸워. 너무 열이 나면 해열제 꼭 먹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일러 할아버지 딱지를 선물로 주마. 야호! 오늘도 호기심 딱지